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출연경 기사를 취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랩실 소속으로 교수님 일을 도우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공정시험법을 토대로 수질 측정할 때도 있고 수질에 대한 논문을 읽을 때 기본 바탕 지식이 없으면 힘들어서 공부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필기는 합격하기에 무난한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감한 이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인강을 들으며 기초를 꼼꼼히 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 없이 독학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서 바로 인강을 들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인강을 다 들은 후에는 기출문제를 풀며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따로 없습니다. 인강 교재 외에는 따로 정리한 노트가 없는데 이처럼 교재가 워낙 잘 되어 있고 필기하기에도 공간이 충분해서 인강을 들으면서 교재에 바로 필기했습니다. 취약하다고 느낀 부분은 이면지 한번 더 적으면서 외워나갔습니다. 암기를 할 때 시험 전에 한꺼번에 외워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외웠고 다시 까먹게 되더라도 다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바로 고경미 교수님입니다. 다른 인강들 중에서 고경미 교수님을 고르게 된 이유는 다른 강의들보다 가장 나를 위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1과목과 유사한 과목인 1과목하고 3과목 넘어가는 등 얽매이지 않은 진행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실제로 만나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는 중간중간 합격해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상상은 하곤 했는데 현실이 되어서 기쁩니다. 강의 내용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수질 환경을 원하는 후배들을 위해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조언 한마디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4주, 기출문제 2주 잡고 공부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사실 넉넉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출문제 푸는데 하루에 한 개도 못 풀던 속도가 많이 풀다 보면은 하루에도 두 개까지도 푸는 등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실기는 필기 공부를 꼼꼼히 하시더라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